Come on, come on. Ah, dang it. Hello, 브라더 진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비행기는 단순히 마분지로 만든 종이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 모터로 상승과 그 방향을 그 조정하는 2000회짜리 비행기입니다. 그 모터의 그 추진력으로 상승과 하강을 하고 그리고 이 모터의 그 추진력의 차이에 따라서 방향을 트는 방식으로 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비행기는 그 인터넷에서 그 3, 4만 원에 구할 수 있는 2000회 비행기와 똑같다고 보면 되죠. 뭐 하지만 큰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점 중요하죠, 그거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여기 F3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다는 점. 그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드론에 들어가는 컴퓨터 같은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리고 그 바람이 불면은 이 비행 각도를 이제 수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. 그 만든 과정은 간단합니다. 오토캐드로 기본 디자인과 조립을 위한 전개도를 만들었거든요. 그 사실은 2000회 비행기 기체 자체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디자인한 플라이윙 디자인, 그러니까 그 꼬리 날개가 없는 꼬리 수평 날개가 없는 디자인은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죠.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안정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 날개의 상반각, 그러니까 다이헤드럴이라고 하죠, 영어로는. 그거를 주어서 이제 그 기체의 보건성을 줘야 하지만은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간지가 안 나서 결국에는 이 플라이윙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CAD로 만든 전개도를 프린터로 뽑아서 2mm짜리 폼보드에 붙인 다음에 전개도대로 자르고 그 자른 폼보드를 접어서 글루건으로 붙여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. 당연히 날개를 만들 때 모터와 기타 부품들도 글루건을 붙여서 고정했고요. 쿼드콥터 드론용 컨트롤보드를 이 채널 비행기용으로 쓰려면은 그 설정을 몇 가지 만져줘야 하는데 그 클린 플라이트나 베타 플라이트 그 컨피규레이션 페이지에서 믹서를 커스텀 비행기로 변경한 후에 CLI에 들어가서 mmix 설정에서 스로틀 값과 여우 값을 그 모터 아웃풋에 맞춰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. 사실은 이렇게 말과 스크린샷만으로는 이제 설명하기 좀 힘들죠. 어쨌든 그 컨트롤 보드 설정과 이제 비행기 조립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 비행에 들어갔는데 그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. 사실은 그 2000회 비행기는 이제 모터의 힘만으로 모든 걸 조종하기 때문에 이제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제 무게중심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시험 비행만 엄청 해버렸습니다. 이제 이 디자인에서 가장 무거운 내부 부품이 이제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위치를 여러 번 바꿔주었는데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.
Fight it! Ah. Yes, yes! Woo-hoo. Look at the flying. Oh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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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. Flies. The siege is messed up. Yeah, it just climbs. Climbs. Okay, I think the battery is shifted, so the flight characteristic is kind of messed up, I guess. Okay, did I save that? Okay, I don't think I can save that. Ah! Actually, this 비행기를 만든 이유는 여기 있는 F3 컨트롤 보드가 모터 아웃풋 두 개를 제외하고 다 고장이 나고, 그리고 모터 세 개 그 제가 갖고 있던 스페어도 다 고장이 나서 결국에는 비행기로 만들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비행기는 좀 질리고 이거를 이제 FPV용 이제 방에서 굴릴 수 있는 그 소형 호버크래프트로 개조할까 생각 중입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.